오늘은 코로나 특집. 예. Yeah. 왜 마스크 안 써요? 아, 나는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개념 없이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니들이 할 얘기가 뭐가 있냐? 니들이 의료 전문인들이냐? 그건 아니지만 패션과 신발에 관심 있는 한 인간으로서 코로나가 과연 패션 산업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뭣도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씹으려보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야!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출연을 했는데 코로나 지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팬데믹. 그쵸.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에 나오는 대재앙처럼 막 사람들 막 죽고 흑사병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맞아, 맞아. 이거 거기서 봤어요. 앱스토어 가면 전염병 주식회사인가? 그 게임 있거든요. 걔랑 똑같아요. 비행기 막고 마스크 뿌리고 약간 이런 게 실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코로나가 퍼지고 그 게임의 다운로드 수랑 코로나 맞아, 맞아. 전염병 관련 영화가 엄청 뷰스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중국으로 시작하면 제일 쉽다며. 잘 퍼져. 그러니까 땅이 다 연결돼 있어. 내가 저번에 그 본 아티클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켓컬리와 뭐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받은 식자재로 요리를 하고 재택근무로 노트북을 켠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업무를 보고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게 사이버펑크네. 이게 사이버펑크가 갑자기 너무 빨리 2020년 50년을 당겨줬어. 이제 테크웨어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살짝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패션 산업이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밖을 안 나가니까 옷도 안 사고 옷을 안 사니까 패션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사실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바탕 지나가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대해서 어렵게 올 것 같다. 그렇다. 오기 쉽지 않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국내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 국내 의류 시장은 중국에 엄청 의존을 하거든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가 그렇지만 일단 원단이 중국 원단이 진짜 많아요. 생산 공장은 동남아 이런 데 있지만 그런 중국이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대문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게 사람도 없거니와 새 옷을 팔려고 하는데 새 옷이 없대요. 중국이 들어오질 않아서. 그래서 원래 사드 전에 100%였다면 사드 때 70%가 됐다가 지금은 사드 전 매출의 30%밖에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산을 동대문을 하고 있고 그거랑 발맞춰서 지금 동남아 공장들 저희 실제로 뭔가 의류의 봉제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데로 지금 원단이 못 나가니까 그리고 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방역에 2주가 걸려요. 근데 모든 브랜드들은 항상 이런 런칭일이 정해져 있고 뭔가 1년에 플랜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2주가 되게 커요. 왜냐면 옷의 매기가 생각보다 짧아요. 뭐 반팔이든 긴팔이든 그 2주가 생각보다 되게 크리티컬한 거예요. 근데 뭐 그에 비해서 온라인은 비교적 가벼운 호황인 것 같아요. 가벼운, 아주 가벼운.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호황은 아니지만 그렇죠. 가벼운 호황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얘기는 그게 끝이야? 큰 네. 브랜드사들도 큰 브랜드사들도 똑같죠. 이렇게 준비 안 했다니까 이거. 일단은 뭐 신발 위주로 알아봐야 되니까 패션하고 신발 위주로 나는 미국 자료들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숫자들만 짚고 넘어가자. 미국 기준으로 3월 소비 전체 소비가 작년 대비 30%가 줄었대. 그 와중에 온라인 판매는 비중이 늘었어. 비중이 커진 거지 볼륨이 커진 건 아니지? 볼륨이 커지진 않았어. 퍼센트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호황은 장기적으로는 못 갈 것 같아. 반면에 상승한 걸 보면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 그래서 주방가전, 식품, 청소용품,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랑 TV. 또 많이 늘어난 게 게임. 온라인 게임 매출이 많이 늘었대. 동물의 숲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난리래. 맞아. 똑같이 난리. 닌텐도 주식이 엄청 올랐다 그러더라고. 엔터테인먼트 쪽. 컨텐츠지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 쪽은 계속해서 매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그다음에 재택근무 관련된 그런 산업은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도 재택근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치. 모니터도 좀 작고 이래요. 재택근무 중에 왜 속도가 빨라야 되는지는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하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재택근무 하는데 왜 그래픽카드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소비 심리 자체가 줄어든 거라서 업계들 보면 난리잖아. 맞아. 매출을 늘리겠다고 난리인데 나는 이게 굉장히 현명한 행동이라고는 안 보여. 그러니까 소비 심리 자체가 줄어든 거를 과연 기업의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우리는 신발 위주니까 그렇지. 스포츠웨어 쪽으로 한번 보자.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었는데 그러면 스포츠웨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부터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포츠웨어 매출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 스포츠.
달리기 프로스포츠가 다 멈췄어. 아, 아 NBA 쉬고 있으니까 프로스포츠가 다 멈췄어. 지금 되게 웃긴 해외에서 다 한국 야구 본다며. 한국말 하고 있어서 어, 코리아 코시즌 코지 뭐냐. 게다가 올해 올림픽도 있었잖아. 아, 올림픽도 연기됐잖아. 토키오 올림픽.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매출에 대한 영향이 좀 클 것 같지 않냐? 그렇지. 그지.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매출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맷파워라는 양반의 의견이나 우리나라 그 경제 강의하시는 강사 중에 최진기 선생님 있어요. 어, 사회문화 원래 사회문화였는데 최진기 선생님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되게 해서 많이 강의하시는데 짱이다. 최진기 선생님 강의 보면은 이런 큰 스포츠 이벤트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대. 아, 그래.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지역이나 이런 데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이 없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스포츠 자체가 중단된 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나마 영향이 줄 수 있는 게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런 스포츠 자체 프로 스포츠에 집중하는 이유가 퍼포먼스 신발들이잖아. 그렇지. 그거를 선수들이 신고 직접 아니면 입고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 그게 막히는 거야. 이게 마케팅 길이 막히니까 퍼포먼스 의류나 퍼포먼스 신발들에 대한 매출은 줄 수가 있어. 근데 퍼포먼스 신발들은 이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의 매출에 그렇게 큰 규모를 차지하지 않아. 그렇지. 탑10 맞는 것도 다 라이프스타일이잖아. 그렇지. 의류들이랑 신발도 다 똑같아. 일단은 리그가 중단되면서 자기네 광고 안 못 나오잖아. 로고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후원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잘 되면은 효과를 보잖아 마케팅. 그거 안 되겠지. 그다음에 커리가 MVP를 탔어. 언더아머 효과 보잖아.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케팅이나 브랜드 이미지 축적이지.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좀 적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스포츠 말고 또 가장 크게 매출에 영향을 줄 만한 거 이건 니들도 알 거야. 매장 폐쇄. 매장 그렇지. 닫아놨잖아. 오프라인 매장. 이게 아무리 온라인이 매출이 크고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 그래도 너도 알잖아. 대부분의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나오잖아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 매출이 준 게 아니라 아예 매장을 닫아버렸잖아. 그렇지. 이게 되게 타격이 크대. 사람들이 안 오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제 간 물주님들께서 아무리 줄여도 아무리 줄여도 맞아. 동대문에 야반도주하는 사람 많대. 커버가 안 되는 거야. 아, 월세 안 내고 그냥 밤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온라인 매출이 상승한 건 맞는데 오프라인에서 까진 만큼을 메꾸지는 못한다고 그쵸. 하더라고. 애초에 근데 살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렇지. 그렇지. 사야 되는 게 많이 줄어든 거지. 사실 옷이라는 거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입는 거고 나가려고 입는 보여주려면은 거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일이 없으니. 그렇지. 이게 되게 웃긴 게 미국에서 웬만한 스포츠웨어들이 다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딱 하나 오른 품목이 있대. 뭐 같아? 잠옷. 아니야. 아니야? 어 잠옷이랑 비슷해. 팬티. 추리닝. 추리닝. 추리닝 바지가 유일하게 매출이 올랐대. 집에만 있으니까. 좀 웃긴 거 같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사회적 거리 두기. 사람들이 밖에서 운동도 못하잖아. 이러면 아마추어 스포츠 할 때 사는 그런 의류나 신발 다 안 사. 그렇지. 심지어 외출할 때 요새는 구두 안 신고 운동화 많이 신잖아. 그것도 새로 살 필요가 없잖아. 흉막하는 거야. 그 다음에 퍼포먼스 슈즈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는 프로리그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고. 근데 퍼포먼스 신발의 전체적인 매출은 폭락이야.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프로스포츠가 중단돼서 그런 게 아니라 동호인들이 활동을 안 해서 그래. 그렇지. 미국에서 러닝은 70%가 떨어졌고 농구화는 70% 넘게 떨어졌대. 농구를 못하니까. 단체 스포츠는 아예 못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브랜드별로도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 나이키는 한 15% 정도. 선방. 선방이지 그 정도면. 그렇지. 조던 브랜드가 12% 13% 정도 떨어졌고 컨버스가 약간 그냥 일상생활용 신발의 최고잖아. 그렇지, 그렇지. 봄 되면 사는 거. 봄 되면 하나 사잖아요. 그래. 컨버스가 30%. 그 다음에 아디다스, 스케쳐스, 아식스, 반스 이런 애들이 10% 정도. 그리고 언더아머가 되게 독특하게 25%. 오. 퍼포먼스라서 그런 게 아니야. 언더아머는 약간 더 퍼포먼스에 그러네. 치중되어 있고 농구랑 골프 쪽의 비중이 크거든. 25% 떨어졌고. 그러니까 3대 500 이하는 언더아머 못 입잖아.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3대 500을 하는 하니까. 사람이 많이 줄었어. 그리고 필라. 필라. 필라는 이거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 관리 실패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50% 반토막 났대. 울고 있겠네요. 울고 있지. 똑 분질러졌네. 이럴 줄 알았어. 이 와중에 반등한 브랜드가 있는데 브룩스랑 퓨마. 되게 독특하지. 근데 왜? 이거는 이유가 약간 불분명한데 작년에 너무 못 팔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손해를 볼 게 없는 거죠. 투자한 게 없어서. 그래서 작년에 너무 못 팔았던 거.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체육관에 못 가는 대신 개인 러닝을 많이 하는 게 좀 늘었다고는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브룩스나 이런 걸 많이 사지 않았나
그 얘기도 많더라고요. 밖에 나 못 나가가지고 다들 살이 쪄서 옷을 되게 크게 입는대요. 옛날보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는 사이즈가 엄청 커졌대요. 맞아 맞아. 확진자. 확진자. 너는 코로나 전에 쪘잖아. 넌 쭉진자. 쭉진. 쭉정이 같다. 쭉진자. 아니 댓글에 막 뭐. 기한팔사 닮았다 그래가지고. 동원이 상처 입어갖고 산업 현황이 이래서 신발도 많이 타격을 받고 그래서 요새 출시되는 신발이 없잖아. 맞아. 공장이 폐쇄돼갖고 그쵸. 앞으로 이제 전망을 하자면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그쵸. 장기화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기는 한데 브랜드도 똑같을 거 아니야. 일단 웬만한 브랜드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재무적으로 엄청 힘들 거 아니야. 파산 선언하는 브랜드들이 좀 늘어날 것 같대. 이렇게 되면 솔직히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코로나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중소 브랜드들이 다 몰락하고 나이키랑 아디다스 같은 큰 브랜드들이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브랜드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애매한 브랜드들. 개성 있는 특색 있는 브랜드들이 정리될 가능성이 많이 커진 것 같고 요새 이제 패션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를 본다면 올바른 사례들을 단기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데 이게 사람만 내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쭉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럼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팔릴 애들만 팔겠지 만들겠지. 솔직히 지금 상황에 조던 원 브래드를 내놓는다 그건 솔직히 다 팔릴 거 아니야. 그렇지. 내놓진 않겠지만 얘기를 하자면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 신발 매니아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검증된 고 인기 많은 검증된 애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지금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매출이 확실한 애들을 내놔야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인기 있었던 모델들 다시 재발매. 이렇게 되면 브랜드는 버티기가 되는 거지. 큰 브랜드들. 그러니까 아까 명품 브랜드들이 마스크 만든다 그랬던 것처럼 좀 이런 브랜드들이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슈프림도 왜 코로나 기부한다고 티셔츠 내놨잖아. 그렇지. 그거는 100% 팔릴 수 있는 티셔츠잖아. 다 팔렸어. 7초만. 그렇지. 근데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약간 인도적인 차원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놓고 버티기 하다가 그래놓고 이미지가 좋아지면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지. 잘 기다리고 있다 보면 복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무당처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더가 줄었으니까 동남아에 있는 공장들이 다 힘들어질 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공장들이 주르륵 망한다고 쳐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공장이 없어졌으면은 옷을 못 만들지. 만들 수가 없어갖고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신발들은 가격이 더 뛰겠지. 근데 반면에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공장들이 재개가 됐는데 좀 여유로워. 이렇게 되면은 오더가 갑자기 많이 몰릴 거 아니야. 그렇지. 공장들이 서로 이제 출혈 경쟁을 하겠지. 공임 낮추면서. 이렇게 되면은 가을 겨울 옷은 되게 싸게 우리가 사게 될 수도 있고. 현지 사람들은 힘들겠죠.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되거든. 맞아. 맞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위기가 지나면은 사람들이 또 호황이 오잖아 항상. 모든 게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갑자기 또 호황기가 올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소비 심리도 사실 엄청 뿜뿜 해갖고 엄청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럴 때 잘 잡히면은 사실 빵 뛸 수도 있고. 그래 약간 느낀 건데 요새 그런 비싼 신발 시장 있잖아요. 오프라인 랩플, 온라인 랩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오프라인 랩플이 다 싹 없어지면서 약간 더 리셀러들한테 유리해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오프라인 랩플은 거기서 밤새 리얼 캠핑을 할 때도 있고 뭔가 더 신발을 진짜 사랑하고 거기다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비교적 많이 살 수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다 인스타그램 랩플, 뭐 사이트 랩플 하니까 막 저만 해도 뭐 엄마이드 하고 동상아이드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수의 고객들이 늘어나서 진짜 신발을 좋아하는 저희 같은 사람도 이제 못 살 수도 있고 리셀 가격이 더 치솟게 되는 거죠. 당장 제가 느끼는 건 더 좋아하는 걸 못 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업을 떠나서 우리 같이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장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 시장은 매니아 시장이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브랜드들이 이걸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만들고 싶어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 수요는 나도.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 테니까. 막 오프라인 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좀.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모두들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백신이 개발돼야 끝나겠지?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이 돼야지. 그렇지. 그날이 빨리 올 때까지 네, 집에 잘 계시고 예쁜 신발 생활 할 수 있도록. 신발 신고 뛰어보자. 발짝. 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가 뭐예요?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